고추 모종을 정식한 지 지금은 55일째 되는 날. 자, 한번 볼까요? 50일째 영상을 남기기도 했는데, 5일 만에 또 부쩍 많이 자랐죠? 보면은 착과도 많이 됐고, 일단 많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일자로 쭉 뻗어가지고 미끈하잖아요. 일자로 쭉 뻗어서 미끈하죠. 저희가 다분지인데 방아다리 아래에서 가지 겹순 두 개를 더 길렀어요. 자, 지금 보면은 겹순에서도 착화가 되고 열렸죠. 그것도 두 개씩이나 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겹순에서 나오는 건데, 예, 두 개씩 달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뒤에도 이것도 겹순에서 지금 달고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겹순에서 달려서, 이게 겹순 가지거든요. 겹순에서도 지금 착화가 되고 무사히 고추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5일이 지나니까 그새 폭풍 성장해 가지고 그새 많이 컸어요. 얘들이 어림묘 한 10cm 정도 되는 어림묘로 들어와 가지고 55일이니까 일반적인 걸로 보면은 10일 정도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45일 정도 키운 그런 정도 사이즈죠, 지금 현재. 그리고 얘들이 뭐 농약 없이 무농약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기 면역력으로만 지금 크고 있거든요. 토양의 힘과 면역력으로 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은, 자, 연농은 원래 자연에다가 한20% 정도는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을 하고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생산을 지금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도 아래쪽에 이렇게 좀 소복하게 모여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이게 금방 또 자랄 거예요. 5일 전에는 꽃봉오리가 다 달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몇몇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수정 물량으로 조금씩 떨어지던데, 너무 고온이라서 그러나? 온도가 너무 높으면 또 수정 불량이 또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고온의 영향인지 아니면은 영양의 부족인지 일단 구분이 안 되니까 영양을 조금 더 보급을 해줬어요. 액비로 해가지고 조금 주긴 했는데, 옆면 시비도 하고 액비도 주고 해서 좀 영양은 좀 보충을 좀 해둔 상태인데, 아직 2차 추비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액비로 조금씩 관리를 합니다. 약간 노란 색깔을 띄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또 약간 노래지려고 그러나? 얘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다. 지금 내가 본것 중에 제일 굵어 보이는데, 우와, 엄청 굵다. 대과다, 대과. 아직도 지금 성장하고 있으니까 더 길고 더 커지겠죠. 이것도 크네. 요놈도. 꽃은 뭐 거의 다 달렸고요. 수정도 잘 일어나는데 왜 낙과가 일어났지? 하여튼 고온의 영향인 것 같아요. 연일 그냥 30도, 35도? 35도 이상으로 고온에 치닫더라고요, 오후에는. 그래도 얘들은 비닐 멀칭이 아니니까 뿌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고온에서 시달리지 않고 쾌적한 좀 환경에서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흐린 날이라 가지고 영상 찍기도 지금 좋으네요. 딱 좋은 정도의 온도인데, 그래도 얘들은 빛을 많이 받아야지 많은 영양을 흡수하니까 일조량이 중요하긴 하죠. 대공도 보면은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엄지손가락하고 비교해서 절간도 이렇게 길지 않죠. 작년에는 3m 이상 키웠는데, 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3m 이상을 키웠는데 생산량은 또 그만큼 저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다분지로 키는 작고 절간도 짧고 많이 수확하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바꿔가지고 다 수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근 나오려나 모르겠네. 이제껏 고추 심어가지고 한 근까지 생산해 본 적이 없는데, 목표는
그 장하게 했지만 몰라, 이런 분위기로 가면 황금 반까지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병해충으로 그 손실이 없다면, 담배나방 유충으로부터 고추를 다 지켜낸다면, 아 정말 이거 다 익혀가지고 고추 떼기 전에 구멍 뻥뻥 나면서 이거 낙과하는 거 보면은 진짜 분통 터지죠. 얘들이 보니까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해충들이 있잖아요. 해충들이 이렇게 몰려오면은 또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그에 또 걸맞는 천적들이 대거 등장을 해서 포식을 하게 되니까 금세 또 사라지고. 한 번은 또 일시적으로 해충들이 창고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 그 작년같이 약치고 고추를 할 때는 뭐 고민할 거 없이 벌레 싹 다 잡았죠. 싹 다 잡았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해충들이 창고를 하면은 이걸 순간 본능적으로 이걸 다 잡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지듯이, 이거 다음 천적을 위해서 창고를 하는 이 짧은 시기를 이겨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인드가 바뀌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천적들이 천적 활동을 하더라고요. 해서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해충이 없어요.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새벽에 얘들이 나 몰래 활동하는가 하고 새벽에 나와서 불 켜고 확인을 해보니까 새벽에도 깨끗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새벽에 한번 촬영한 영상을 한번 또 남겨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일이 없더라고요. 지금 낮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욕심인지 제일 걱정되는 게 장마기간, 그리고 태풍, 그리고 담배나방, 딱 이 세 가지가 지금 제일 걱정이 돼요. 근데 그 시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자, 유기농으로 농약 없이 고추 농사 짓는 거 힘든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 이게 한순간만 방심하거나 소홀해도 얘들이 폭망하는 거 더더욱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농 농사 망해가는 거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쏠쏠하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영상을 업데이트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예빌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